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여기 주말 농장에 들렀는데요. 여기는 9월 말이었던가? 그때 정도 때좀 느지막이 배추 모종을 심었던 자리인데요. 확실히 좀 늦게 심어서 그런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네요. 늦게 심어도 물도 자주 주고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잘 자랐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2주 동안 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손바닥만큼하게 그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어요. 이거 모종을 심을 때 제가 재충국을 살짝 같이 섞어서 물에 뿌려줬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모종을 심으면 거의 잎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배추 잎들이 좀 싱싱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아직 이곳은 서리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뭐 속이 드는 것은 이제는 기대도 않고 조금이라도 크기라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곳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 그 옆자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박이 자라고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조만간 서리가 내리면 어차피 호박들도 시들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는 얼마 전까지 고구마가 자라던 자리였는데 일주일 전쯤에 지인이랑 함께 와가지고 고구마를 다 수확해서 정리해버렸어요. 이곳에서는 고구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라주었어요. 크기도 먹기 좋고 양도 적당해서 저희 주말주택이 있는 텃밭에서는 거의 실패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것 같아요. 고구마를 수확하고, 남은 자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10월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말 농장에 저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둘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시기에도 심어도 날수 있는 유채 씨앗을 뿌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채 씨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심어두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자라겠지만 여기 주말 농장은 1년 단위로 기약하는 곳이라서 12월 달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유채 씨앗을 심어두고 어린 새싹이 자라나면 예, 그것들을 수확하는 그 정도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 씨앗만 뿌리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갓 씨앗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새싹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것들을 수확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갓 씨는 모종 가게에서 사온 거거든요. 사실 제가 주말주택 옆에 있는 텃밭에 심으려고 샀는데 도대체 주말주택을 자주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땅 작업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올해는 이 씨앗들을 심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말 농장이 있는 곳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서나마 심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심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 텃밭에 유채, 월동 춘채 유채 씨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지금 씨앗까지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작년에 아니 올해 봄에 수확 씨앗으로 한 거니까 새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들을 심을 거예요. 먼저 호미로 이렇게 살살살 흙들을 긁어서 약간의 고랑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먼저 유채씨, 월동 춘채 유채씨를 먼저 심어둘 거예요. 이게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살살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심어서 땅을 덮어드리려고 해요. 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간격을 좀 많이 띄었거든요. 한 뼘? 그 정도로 해서 간격을 좀 띄어서 해서 심어두면 이 친구들이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빨리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격도 좀 많이 띄어서 심어두려고 합니다. 요 월동 춘채 씨를 뿌리는데 이 양이 제가 적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한 평도 안될 만한 크기 이곳에 조금씩 조금씩 뿌렸더니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량만 일단은 뿌려 두겠습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촘촘히 자라서요. 이 친구들이 아예 자라버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만큼만 일단 뿌리고 나머지는 저희 텃밭으로 가져가서 아무렇게나 뿌려놔야겠어요. 그리고 이쪽 빈자리, 조그만 자리는 갓을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갓 씨앗을 한번 꺼내 봤더니 굉장히 크기가 작네요. 아이고야. 그래서 손으로 집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아서 이것들을 조심히 조심히 주변에 이게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줄한 줄씩 한 줄씩 해서 이렇게 심어 두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유채씨, 월동춘채 씨앗을 뿌리고 이 앞쪽은 갓 씨앗을 뿌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기 앞에 있는 배추모종한테 물을 주고 갈 텐데요. 혹시나 지금은 서서히 추워져서 벌레 피해가 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벌레들이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요 채충국을 또 다시 가져왔거든요. 여기 물줄때 채충국도 같이 섞어서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보통 1대 500 정도로 주라고 했었는데 설명서에서는 저는 1대 500보다는 좀더 많이 희석을 해서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아마 이 조우리가 용량이 3000리터였나? 용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해서 집에 가서 가져온 물들이랑 같이 해서 부어주고
물도 주고, 벌레들도 잡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이곳에 좀 많지 않더라고요. 주말 농장에. 아, 지금, 뭐지? 수도꼭지로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저는 집에서 가져온 물로 해가지고 주려고 해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체충구과 물을 이렇게 좀 많이 희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추랑 모종들한테 물 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배추들한테 물이라도 좀 자주 주러 와야겠어요. 안 그러면 요 배추들이 자라다 말 것 같아요. 역시 농작물들은 관심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먹고 사나 봐요. 이렇게 주말 농장 군데군데 큰 물통이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기는 한데, 한 번씩 들을 때 보면 이렇게 거의 바닥에 물이 있고 물을 채우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물통을 물을 조금씩 담아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쓸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 물을 좀 담아두고 그러고 꼭 물은 잠가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기다렸다 물을 더 채워서 제 씨앗에도 물을 주고 가야겠어요.